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였고요. 저희는 또 장우석 본부장님 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우리의 에인절 장,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아,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이 아닙니다. 아, 제가 어제 즐거웠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즐거워 보이셨. 어제 안 즐거웠는데요? 즐거워 보이셨어요. 어제. 즐거웠습니다. 네, 섭섭합니다. 네, 그러나 섭섭함은 묻어두고 오늘은 또 오늘의 컨텐츠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증시 한번 또 슬슬 하나씩 또 살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들어보니까 그랩 관심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랩. 네, 성장을 곧 스펙으로 하는데 네. 관심이 크십니까? 관심 있죠. 있죠. 이용해 본 적도 있으시고요.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용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랩을. 네. 예.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커졌는지도 알고 있고. 그랩이. 예. 네. 왜냐하면 일단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내리면 네. 그때부터 시작이 이제 보통 과거에는 지금 안 그렇습니다만 택시를 잡아서 정확한 금액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가지 오고 네, 다 거의 다 바가지거든요. 여기서 옷까지 여기 가도 막 10년기 받고 막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네, 우리도 그랬죠. 당연히 처음에 그랬네. 초기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이제 우리는 그런 플랫폼이 없었고 지금 이제 그런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적용시킨 부분이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정말 잘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해외 여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네, 걱정되는 거 어떤 거냐면 만약에 대중교통이 발달한다 그러면 버스나 전철, 지하철 이런 것들이죠.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캐나다나 미국이 대중교통이 물론 불편한 데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차가 갖고 다니기 귀찮고 주차하기 힘들고 돈 비싸고 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들은 약간의 이제 그 대중교통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택시보다는 그랩을 이용하는 건 택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차가 많아요. 도요타 막 한 뭐 아주 차가 이게 굴러가지 않은 택시가 되게 많거든요. 포인트가 뭐죠? 그러니까 그랩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대중교통이 거. 앞으로 발전하면 네. 그랩의 의존도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랩을 현재 이용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네. 바가지 요금에 대한 것도 한 가지가 택시는 너무나 노후화돼 갖고요. 도요타 택시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너무 노후화되고 타면 정말 막 에어컨도 막 차가 막 떨립니다. 근데 그랩은 다 자기 차를 끌고 나오기 때문에 차가 다 깨끗해요. 청결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좀 성장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고점을 좀 파악해 갖고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의 차이일 수 있겠네요. 예? 택시는 회사 택시. 그렇습니다. 회사 택시인데 보통 이제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도요타가 많더라고요, 택시가. 근데 이제 그랩은 오래된 차가 많아 갖고 그랩은 이제 워낙 새 차가 많으니까 그럴 때 많이 관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정도 리스크라면 뭐 언제 대중교통이 금방 좋아지겠어요? 오히려 이제 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하 땅이 워낙 이제 부실해 갖고 지하철을 뚫지 못하다 보니까 위에로 다니는데요. 트램이 다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해보니까 그 버스에 아직까지 차장이 있어요. 아, 예전에 버스를 우리 타면 그, 지금도 버스를 타면 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근데 제가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 최고 오히려 나가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딱 마지 노선이 말레이시까지 아닌가. 말레이시까지가 대중교통 탈 수 있는 거. 다른 데는 대중교통을 타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리얼 로컬을 느낄 수 있죠. 예, 그냥 위험하다. 말레이시아를 근데 자주 가신 모양이에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제가 한 8개월 넘게 한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그 싱가포르 다 그 태국 그 주변에 싱마타이라고 해서 싱마타이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인데 네. 싱마타이부터 인도네시아 뭐 그쪽에 다 제가 한 1년 가까이 있었죠. 도피성? 아닙니다. 도피성이 아니고 네. 있었는데 네. 한 가지 때문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뭐죠? 날씨? 너무 더워서 아. 하루에 옷을 몇 번씩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냥 나오면 한 5분 만에 젖어버리는. 예, 아,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나니까. 아무튼 정프로님 땀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예, 저는 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딱 땀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땀이 있는 분들은 가방에 옷을 한 두세 벌 정도는 더 넣고 다니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데도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더운데 불구하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까요? 사자 괜찮다. 예, 예? 괜찮다. 상장하면 사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장단점을 네. 잘 구별하셔. 저 같으면 사지 않겠습니다만. 아 그래요? 왜?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 아주 너무나 발달해서 영국 이런 데서 우버가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렇게 우버가 발달한 플랫폼이 발달한 사업 그거랑은 국가와 좀 다르다. 말레이시아나 이쪽 동남아 쪽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필리핀 가서 웬만한 데 갔다가 빠르게 자리를 피합니다. 어디를 피하냐면 스타벅스 안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그래요 부르죠. 밖에 다니면 뭔가 좀 이렇게 사람 쳐다보고 뭔가 좀 위험해 보이니까 예,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지인들은 잘 안 쓰나 봐요. 현지인들이요? 비싼가요? 현지인들 입장에서 현지인들이 그랩을 거의 안 쓰죠. 아, 그럼 거의 안 쓰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하는 분도 쓰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택시가 즐비하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택시가 없어서 안 타는 게 아니고 노후화된 거 하나 하나는 이제 바가지. 거기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I'm a good man이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택시 운전기사가. I'm a good man. 네, I'm a good man.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날 믿으라고 하는데 그 믿으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 다 10명에 9명은 다 바가지를 쓰십니다. 어떻게든지. 제대로 된 요금을. 아, 많이 쓰셨군요. 아, 엄청 많이 썼죠. 저는 바가지 뭐 한 100번 정도 썼죠. 정말 믿었는데 바가지 쓰고 요금도 엄청 비싸게 받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랩을 탔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I'm a good man 그러면. 아임 배드맨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나는 나쁜 놈이다. 함부로 네, 바가지 생각하지 마라.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네, 너무 더워서 저는 뭐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말레이시아 경험이 꽤 많으신 네, 장도장님. 네. 네. 그래서 일단 어제 장을 좀 볼 건데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하루 빠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아니 4주 연속 주간으로 보면 올라간 시장이 잠깐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정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친구. 네, 조정은. 네, 이름이 혹시 친구분 중에 조정이 있으면, 아, 진짜 그렇게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그 것 같고요. 친구랑 저는 절규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네.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지는, 어쨌거나 이제 사고 때문에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구글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넷플릭스 역시 1%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실적을 가까이 둔 기업들은 많이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것도 좀 빠졌는데 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 딱 보시게 되면 여기에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에 조그맣게 돼 있는데 타바코라고 하는 그 뭐 우리 저기 그 필립 모리스나 네네. 담배 회사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어제 이제 약간 그 미국 당국에서 니코틴에 대한 함량 그 기준을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 그래서 일단 좀 주가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나는 뭐 0.1mg 피는데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함량을 줄이라고 더 강력한 기준을 세워갖고 그 니코틴 함량을 낮추라는 건데 그럼 담배 회사의 호재 아닌가요? 네, 담배 회사의 호재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렇게 줄이다 담배 금연한 사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많고 그럼 한갑 피던 사람 두갑 피어야 될 텐데 니코틴 아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당연하죠. 뭐 하여간 근데 강력한 어떤 규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걸 악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근데 정프로님 맞습니까 그게? 아니 분식집에서 김밥을 조금만 이렇게만 팔아라 그러면 한 줄 살 거 두 줄 사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건 이제 잘 모르신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단기 호재, 장기 악재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이프로님 말씀처럼 한갑 피던 사람 1.5갑 피어야 되는데 장기로 보면 그것도 이제 결국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갑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이제 아예 끊는 사람도 그렇다. 그러다 끊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인 사고, 네. 네. 단기 호재, 장기 약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 색깔은 거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낙엽 색깔 아닙니까?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업종을 보게 되면 하나의 업종만 올라가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의미 없는 업종, 예, 부동산 업종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번이 다 빠졌으니까요. 그냥 다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BM이 오랜만에 4분기 연속 매출을 감소시킨 다음에 처음으로 매출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EPS 역시 1.63 대비 1.77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9%가 나와서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이유는 레드엣 갖고 있거든요. 리눅스 아십니까? 리눅스 알죠. 예, 그쪽 회사가 레드엣인데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레드엣을 포함한 클라우드의 선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에버코 ISI에서는 좀 더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레이팅은 닛라인이다. 그러니까 뭐 매수가 아니고 그냥 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IBM이 과거의 왕자의 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헤매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왓슨인데 인지 컴퓨팅. 근데 왓슨이 좀 제 밥벌이를 못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왓슨.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어제 잘 나왔다. 지금 보게 되면 차트를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아주 장기적인 하락 추세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IBM PC만 있으면 집에서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아이였지 네. 않습니까? 대단했죠, 네. IBM. 네. 지금은 뭐 완전히 좀 많이 좀 주가가 좀 밀려갖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매출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희망적으로 보인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IBM 이제 저 안 만들죠? 컴퓨터 자체를. 개인용.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도 많진 않지만, 예. 옛날에 그 IBM 싱크패드 그게 좀 비쌌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죠. 거기 이제 레노버로 간 거죠? 네, 맞습니다. 레노버. 네. 네. 그 빨간색 그 버튼 하나. 거기 가지고 IBM. 네. 근데 두 분 다 집에 컴퓨터가 좋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요? 아주 어릴 때. 정프로는 본인 머리가 컴퓨터라 컴퓨터 필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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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렵게 산 얘기 또 드려봐요? 아닙니다. 그냥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실적이 나왔는데 항공주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높이를 낮췄거든요. 항공주. 정말 여기는 이건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낮췄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그것도 못 맞춘 예, 실적을 보여줘갖고 도대체 얼마나 낮춰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57 마이너스를 이번에 $7까지 봐줬는데 $7.50이 나오면서 마이너스죠. 정말 더 적자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력 전년 동기 대비 60%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유럽 시장으로 빨리 넘어가겠다. 미국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유럽과 똑같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항공주가 회복되는 과정이 있지만 제트블루 같은 기업들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가 항공사 흔히 얘기하는 저가 국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회복이 빠르지만 이렇게 국제 항공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니콜라의 얘기인데요. 어제 이제 웨이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테슬라에 대해서 애플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아주 정말 훌륭한 분인데 니콜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5에서 $13까지 거의 절반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건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94, 현재는 $10.29인데 $10도 거의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예, 지금 그래서 뭐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원래 좀 그 댄 아이브스가 니콜라 좀 두둔하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는 과장 광고 덕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다 부풀려진 거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겠다 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철회했거든요. 네. 내가 이제 뭐 수소 전기차에 대한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철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 어제 좀 많이 빠집니다. 사실 6% 빠졌는데. 애널리스트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특별히 테슬라 쪽에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리포트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느 정도 해안이 있는 분인데 네. 니콜라에 대해서만 일단은 이분은 이제 분석을 할 때 광고만 보고 분석을 해요? 아니 그 과정 광고라는 거 우리가 그런 광고 아니고 회사의 어떤 IR 자료를 갖다 그러니까 이제 예. 자료만 보고 분석할 거면
글쎄 왜 그런지.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 높았던 주가는 사람들이 그 광고에 현혹돼 갖고 올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광고라는 건 기술의 기술력이겠죠.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동력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예, 진짜 이게 진짜 기술이 있는 거냐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번 얘기했지만 트레이 밀턴도 회사를 떠났고 네. 핵심 또 엔지니어가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니콜라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SEC 법무부에서 동시에 조사가 중인데 뭔가 좀 소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들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좀 어쨌거나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네. 콜라나 만들어서 회사 이름도 니콜라면 콜라요? 아닙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니콜라, 네 콜라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콜라, 펩시 콜라, 니콜라. 네. 13일날 말이죠. 네. 모건 스탠리가 드론 택시 회사 이항에 대해서 네. 투자 의견을 하향 소식한 다음에 주가 연일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항. 정말 가파르죠. 주가 빠지는 폭이 정말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데 너무나 빠져서 그런가요? 중국 민항 당국에서 이항의 드론 택시를 평가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요 바로 요 택시 요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EH216이라는 두 명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인데 네. 지금 이제 공매도 보고서 상에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뜨냐 안 뜨냐 뭐 안 뜬다 모양만 이런 거다. 그다음에 이게 실제 주문이 들어갔다면 다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공매도 보고서에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TF 팀을 구성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모든 게 다 이제 해소가 되겠죠. 만약에 중국이 정말 한다 그러면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1.18%.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냥 약간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미국이 한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중국이 뭐 중국 기업을 테스트해서 뭐 얼마나 또 객관적으로 얘기하겠냐 뭐 이런 것들 되게 댓글들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 뭐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투자하죠 저런 거 참. 예? 아니 많은 분들이 또 분석을 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투자했더니 예. 알고 보니 껍데기더라 그러면. 그렇죠. 그럼 분석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 분석을 하는 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회사 입장 어떤 뭐 A라는 회사가 우리는 이렇게 만듭니다 하고 이제 종이 이런 걸로 막 열심히 또 그렇죠. 만들어가고 페이퍼 혹은 네, 잘해갖고 네, 네. 이게 뭐 애널리스트한테 돌린다고 뭐 이러면 또 근데 그 종이를 그럼 우리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반성문 써서 돌리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종이 받아서 분석하면 다 좋은 회사잖아요. 그런데 확인도 하고 해보는 게 애널리스트 월급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그 회사를 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럼 분석을 뭘 해?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해야지. 바이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시승을 해본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냥 가서 IR 시연장에 가서 시연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정보 뭐 리포트를 좀 페이퍼를 보면 페이퍼를 보는 정도가 끝나는 것 같은데 네. 하여간 뭐 아타깝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바로 이건데 과거에 꿈과 희망이 있는 주식들 이제는 너무나 하락이 심한 종목들을 쭉 뽑았는데 네. 무려 137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대요. 근데 그 1등에 니콜라가 뽑혔습니다. 니콜라가 당당 2위 뽑혔는데요. 고점 대비 88.83%가 빠지면서 지금 아주 급락한 종목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일리온 홀딩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전기 트럭 전기 트럭 예, 전기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것도 역시 85%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프리퀀시 테라피트스는 이건 이제 난청 치료제. 네. 근데 이거 난청 치료제지만 한 번도 뭘 판매해 보지 못한 예, 그런 기업들. 이것도 역시 83%. 여기 쭉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엑셀 플러스 뭐냐면 이거 이제 내연 기관을 전기차를 개조해 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내연 기관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전기차 싹 바꿔 주겠다. 저는 약간은 이거 기술 이거 얘기하면 이게 진짜 되게 좋아 보여요. 내 차도 가져가면 이제 다 뜯어 고치는 거 전기차로. 얼마 드느냐가 문제죠. 얼마 드느냐가 문제지만 그렇게 그럼 다 차를 다시 그냥 갈아서 그렇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엔진 떼고 모터 넣고 다 뜨면 다시 만드는 거의 다시 만드는 거 같은데 얼마 드느냐가 문제라니까. 잠깐 고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거에 그 휘발유 차를 가스차를 개조하는 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81%까지 빠진 모습이고요. 지금 안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오빠한테 너무 네. 이항도 있고요. 퀀텀 스케이프가 중간에 나와 있는데 퀀텀 스케이프 역시 75%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보니까 초기에는
빌 게이츠가 퀀텀스케이프에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 진짜 믿고 했는데 아까 정프로님 말씀처럼 네. 이렇게 이런 기업인 줄 몰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어쨌거나 모든 이런 손해는 투자자의 몫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니오도 여기 껴 있고요. 뭐 우리가 아는 게 많이 보입니다. 라이드 제가 얘기했던 로즈타운 모터스도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사실 71% 빠진 거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뭐 신재생 관련한 것들이 다 빠졌다. 근데 빠진 폭들이 평균 60내 70%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는 사상 최고치를 가는 시장과는 무관하게 빠졌다라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를 보시면서요. 요건 좀 조심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요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뭐 하나씩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재 백신 유명한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덴마크에서 접종 중지 권고가 내려져 갔고요. 만약에 이제 이 아, 연령대 공고가, 상관없이 예? 연령대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예. 아재 백신이 접종 금지 두 번째 국가로 이제 노르웨이가 덴마크에서 이번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지 권고만 한 것뿐이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역시 혈전 문제가 가장 컸고요. 지금 그 때문에 사용 제한했는데 이제는 중지 권고를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일단은 잘하면 거의 중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차를 맞으신 분들은 네. 2차는 다른 제약사 백신으로 변경을 해라라고 한 그런 모습이고요. 얀센도 와. 도입을 연기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혈전 문제가 조금 더 약간의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맞고 있는 거 아스트라제네카죠? 네, 저도 저희 부모님도 맞았는데 아재 백신을 그 2차도 지금 날짜가 나왔거든요. 아 맞으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여간 2차까지 맞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가 봐요. 뭐 그 유럽 쪽에 뭐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이제 혈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아재 백신이 두 번째 중지가 되면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영국 네. 얘기인데요. 영국의 워크포스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인들 얘기인데 쿼러 그러니까 그 직장인의 4분의 1은 영원히 포에버 스테이 애톰 하겠다. 집에서 일하는 걸 선택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5%는 영원히 재택에서 근무 희망하는 분들. 그다음에 28%는 하루빨리 직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네. 42%는 일주일 한두 번 정도 재택 근무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삶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네. 저도 역시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서 방송을 하고 싶으시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저 설문은 네. 희망하는 거니까. 아, 희망하는 거니까. 희망이 뭐 제 마음이니까요. 얼굴 드러나지 않잖아요. 사원 대리가 한 25%. 네. 차장급이 한 42%. 뭐 CEO 임원급이 뭐 28% 네. 이거네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 100% 과거를 못 돌아간다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출장도 앞으로 없어질 거고 출장을 안 가봐도 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뭐 화장을 했더니 안 가봐도 됐었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몇 명 안 나왔더니 다 돌아갔네 회사가. 그래서 아예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많은 회사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재택근무로 전향을 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어쨌거나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변화가 생길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온 기사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줄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그만큼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빠져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S&P 500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기준 4주 연속 올라오고 좀 헤매는 겁니다. 지금 약간 숨이 찬 거죠. 그다음에 지난 3월 19일 이후 한 달 전에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1% 이상의 하락이 없었습니다. 다 1% 안쪽이었거든요. 거의 뭐 약보합 정도 네.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빅스가 계속 하향 추세가 있는데 현재는 16.25고 지난 저점은 15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빅스가 거의 뭐 변동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S&P 500 종목의 75%가 지난주에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가 플러스 마감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25%는 지난주에 올타임 하이로 다 마감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23번째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33번인데 이미 지금 여름도 안 왔는데 벌써 2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S&P 500 종목 중에서 96.79%가 200일선 위에 위치한다.
제일 높은 겁니다. 이게 반포를 보여드릴 건데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96.79가 찍혀 있는 거고요. 이 보시면 앞으로 20년 과거 2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지금 숫자입니다. 이게 네. 과거 보시게 되면 뭐 높아봤자 96이었는데 지금은 96.79니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을 때는 3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이 거의 100% 모든 종목 200에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시장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빠져도 네네. 충분히 좀 우리가 아 괜찮다 여유를 좀 즐겨도 되는 게 아닌데 너무나 어제 그 나온 기사들 보게 되면 그 시장이 갑자기 뭐 망가진 것처럼 네. 표현한 기사가 많아갖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시장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시장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출발 상황을 좀 봐도 될까요? 정프로님? 아니 편하게 하셔야지요. 갑자기 제가 큰 실수한 것처럼. 아니 장우석 본부장님 편한 게 네. 제일입니다. 그게 네. 최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 프라이어리. 네. 자, 요걸 넘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IBM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BM 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아질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매출이 4분기 연속 내려가다가 첫 이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P&G 실적이 나왔는데 P&G가 원래 예상치보다 7센트가 잘 나와서 1달러 26센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잘 나온 이유를 여기서 조사해 봤더니 세제 클리닝 프로덕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 약간은 무슨 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제에 대한 수요가 보여지면서 올라갔다 하니까요. 뭐 집에 있으면서 빨래 같은 거 많이 하셨겠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매출에 대한 좋은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그루밍 두 분은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루밍이요? 예. 어떤 이렇게 여기 그 좀 성범죄 아닙니까? 예? 그 범죄 아닙니까? 아니. 그루밍이요? 아니 여기 이게 뭐라고 그죠? 아 갑자기 면도하는 거. 예. 그거 그루밍이랑 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얘기 하는 거죠. 여기 네. 깎는 거 하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트래블러스. 아, 갑자기 왜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갑자기. 보험회사인데요, 트래블러스는. 네. 네, 보험회사인데, 이것도 역시 36센트가 잘 나와서 2.73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실제 지난번에 그쪽 날씨 때문에, 그 추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운영을 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50억 달러에 달하는 셰어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 늘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는 1.7%가 올라간다 합니다. 그 다음에 록히드 마틴 오랜만에 그 군수업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간단하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가이던스 올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보는데 좀 이따 한번 체크해 보고요. 존슨앤존슨도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34 네. 예상치였는데 2.5가 나왔기 때문에 다만 존슨앤존슨은 주가 올라갈 수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존슨앤존슨 역시 얀센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주가의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여기 나오네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담배회사 알테리아 같은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코틴에 대해서 니코틴 레벨을 컷 시켰네요. 아 컷 했어요? 예, 컷 시켰다는 이제 그런 기사 때문에 지금 이제 담배 회사 주가가 빠진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기 호재 장기 악재요. 네. 네.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프로님 말씀. 아, 제 얘기를 받아들여진 겁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아, 저도 이제... 솔직히 저는 담배 안 핀 지가 오래돼 갖고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담배를 안 피니까. 저도 안 피는데 알지 않습니까? 아... 담배 혹시 얼마나 금연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오래됐을걸요 아마. 20년 됐습니다. 예? 한 20년 됐습니다. 금연한 지가요? 네. 아예 안 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저는 지금 한 60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저 제가 1년 됐거든요. 제가 제일 오래된 줄 알았습니다. 네. 1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1년이면 네. 그 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렇죠. 네. 60분보다 훨씬 오래한 거니까. 그다음에 어제 테슬라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사망했는데 운전석이 없었다 했었는데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오토파일럿 기능이 중지가 돼 있었대요. 아. 그러면 오토파일럿을 키지 않고 왜 한 분은 뒤에 가 있고 한 분은 조수석에 있었는지 그게 오토파일럿이 아닌데 어떻게 운행이 됐어요? 어떻게 100m라도 운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그 이상한 부분인데 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결론을 보고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애플 소식이 나왔는데 애플이 이제 버추얼 이벤트 데이인데 오늘인가 봐요. 근데 그 아이패드하고 아이맥을 요번에 이제 하는데 그 에어태그라고 하는 알려진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 뭐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거? 뭐 이런 건가 봐요. 이런 기계를 오늘 오픈한다 하니까 나중에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록스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록스. 네. 아, 왜냐면 사무실이 폐쇄가 돼갖고 인사할 필요가 없었죠. 복사기는 네. 누가 복사기가 안 팔린 거죠. 네. 안 되고 주가 빠지는. 진짜 여전히 복사기만 만듭니까? 제록스? 지금도 만듭니다. 네. 근데 지금도 만들지만 네. 이 회사가 지금 이런 기존의 인쇄에서 3D 프린팅을 전향한다고 하면 주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아직까지 전향하지 못했고요. 전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예전에는 그 복사라는 말을 제록스라는 말로 보통 명사화처럼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럼요. 네, 크리넥스 같은 거죠. 네, 크리넥스 같은 거. 제록스 그렇죠. 좀 해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미원 뭐 이런 거 똑같이. 미원 넣어봐. 미원은 있어야 돼. 그 사실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보기에 제록스가 그 이 사무용품이 안 팔린 지가 꽤 됐습니다. 요즘 누가 뭐 집에서 복사하고 이런 답은 다 이렇게 문서로 보내지 않습니까? 메일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네. 장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얘기한 것처럼 S&P 500이 0.19% 하락이고요. 다우가 네. 0.33% 하락, 나스닥 0.11% 하락으로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어제에서 오늘도 그냥 약보합 정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딱 기사가 나왔더니 이제 보잉 CFO가 또 7월에 리타이어 한다고 그러네요. 보통 7월이 무슨 날인가요? 7월 31일 날 그만둔다는 게 많아요. 7월 31일이요? 7월 31일 날 어제도 게임스탑 CEO가 그만둔다고 하면 주가 올랐거든요. 여기는 지금 보잉의 CFO가 7월에 또 리타이어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좀 더워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더위를 피해서 아니면 두 분이 또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죠. 네? 같이 그만두고 어디를 뭐 두 분이서? 그럴 수도 있죠. 그쪽으로 가시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테슬라가 오늘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파일럿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뭐예요? 아, 오토파일럿이 뭐예요? 아니, 오토파일럿? 불편했으면 제가 다시 오토파일럿 네. 바꾸겠습니다. 근데 그거가 지금 해소가 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퀄컴 어떻게 됐습니까? 퀄컴. 퀄컴요? 네. 퀄컴 오늘 빠질 것 같은데요? 왜요? 장이 안 좋으니까요. 퀄컴 조금 빠지겠죠, 뭐. 퀄컴 혹시 주식을 매수하셨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뭐 제 무조건 빠지죠 뭐 0.87% 네. 무조건 빠지죠. 아니 제가 정말 방송 모르는 척했는데 들었습니다. 아, 정프로님 매수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주의할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펙 종목은 오늘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버진 갤럭틱이 한 7%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실적이 앞두고 있는 게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는 워낙 기대감이 크거든요. 지금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라갑니다. 워낙 기대감이 큽니다. 워낙 그러니까 미국 내 가입자가 아니고 미국 외 글로벌 가입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뭐 제가 보는 월가에서 분위기는 반반인데 조금 더 잘 나온 쪽으로 좀 기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휴.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네. 콘텐츠 면에서 지루하죠. 되게 지루합니다. 다만 그건 좀 알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지는 안 할 것 같아요. 해지하기가 쉽지 않죠. 해지하고 또 지루한 건 또 다른 문제.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만족 안 하는 거랑 네. 돈을 안 내는 거랑은 또 간극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건 없지만 근데 실제 지금 미국은 포화지만 아시아 쪽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지금 600만 명인가 보고 있는 예상치를 보고 있는데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차 치면 네. 그래서 일단 뭐 순종을 할까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매출을 보지만 여기는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브 그러니까 구독자를 보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 넷플릭스 같은 거는 뭔가 다른 예를 들면 뭐 디즈니가 됐든 뭐 이런 하여튼 강력한 친구가 나와야 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디즈니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 본격적으로 네, 한국에서 그렇죠.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예. 조금 끊을 수 있는데 그 친구 아직은 뭐 마땅히 경쟁자라고 할 만한 친구가 굳이 안 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도 새로 추가를 하면 추가를 한다. 아니 한 달에 8,000원 9,000원 더 내면 맞아요. 나의 주말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옵션이 더 생기는데 그걸 굳이 가입했다가 해지를 할까요? 디즈니 플러스를 더 하면 더 맞지? 8,000원 9,000원이
애들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애들 장난이 아닌 분들은 가입 자체도 잘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아까 이 프로님 말씀처럼 솔직히 볼 게 없어진 건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좀 그렇긴 딱 보면 예. 쫙 그 저의 관심을 끄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예전보다 좀 약간 그런데 그래도 그게 최고죠. 제가 보기에는 주말 시간 때우는 건 정말 넷플릭스 이상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뭐 넷플릭스 편하게 보세요. 예. 뭐 돈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오늘 실적을 좀 잘 끝나고 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우리 정리할까요? 예,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인사 드리고 가야죠. 끝난 거 벌써? 벌써요? 지금 43. 아, 좀 더 해요. 44분입니다. 뭐 가면 뭐 일찍 가면 뭐해요? 아니. 할 얘기도 없잖아요 이제. 혹시 저 뭐 저희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저희한테? 뭐 저희한테 종목을 좀 찍어보라든가 뭐. 네. 그 정프로님 그 얼른 공매도 그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네, 하려면 네. 얼른 받으시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자 이게 여러분 뜻대로 될까요? 네. 자 정프로입니다. 뭐요? 아싸. 죄송한데요. 할 말 있으시다. 아, 요거 하나만 좀 지금 나온 기사니까 인사하고 다시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죄송한데 요건 좀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 두려운데 네. 지금 버진 갤럭티 기사가 나왔는데요. 버진 갤럭티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아크에서 지금 1,300만 달러 수량으로 보면 59만 주를 팔았답니다.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팔았는데 이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량이냐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마음이 변심한 거 아니냐 그동안 믿었던 아크마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좀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네, 이제 들어가요. 진짜 네. 들어가야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